네, 시청자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아,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 심려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방향이 맞으면 돼요. 방향만 맞으면 결국 돈 법니다.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늘 얘기 드리는 게, 말씀드리는 게 방향을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방향을 맞추려면 힘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럼 그 힘은 어떻게 보냐? 캔들 볼륨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캔들 볼륨이라는 것은 결국 차트에 입각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수집화 중에 이동평균과 선과 수급이 많은 그겁니다. 캔들 볼륨. 캔들이라는 것은 제가 가격 캔들을 얘기하니까 주가에 관련된 거고, 볼륨이라는 것은 그 거래량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가격 캔들에다가 거래량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캔들 볼륨의 이제 그 핵심은 뭐냐면 주가 캔들의 거래량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 캔들 돌파 시 강력 상승이 되고 지지와 저항에도 사용이 되는데, 이게 좀 이게 잘 와닿지 않는다. 좀 이따 제가 그림으로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돌파 시 15% 이상의 대량 상승 파동이 발생한다라는데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캔들 볼륨 매매 차트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뚱뚱이 차트와 홀쭉이 차트가 나오진 않아요. 예, 근데 이게 뚱뚱이 차트와 홀쭉이 차트가 나오는 것은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변화는 일반적으로 봉 차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봉 차트에 거래량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캔들 볼륨 차트고요. 캔들 볼륨 차트를 넣게 되면 이게 뚱뚱이와 홀쭉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대량 거래 자리들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아, 시각화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자리는 대량 수급이 들어왔구나. 이런 데가 저항이 될지 지지가 될지 판단하는 것이 캔들 볼륨 차트의 핵심입니다. 자, 구양테크라는 종목이 지금은 내려왔지만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왜 발생했냐면, 자, 요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어떤 거냐? 자, 여기도 뚱뚱이죠. 그러니까 이게 심이에요. 하중 압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이 하중 압력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중 압력이 있었는데, 이 하중 압력을 압도할 수 있는 대량 거래가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딱 봤을 때 이 캔들이 다 이겼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뭐 강호동 같이 뚱뚱하신 분이, 힘 있으신 분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넘기려면 더 힘 센 사람이 와서 확 밀어야 되잖아요. 확 밀려면 뭐예요? 그게 힘이 거래량이고, 거래량이 발생을 했을 때 대량 수급과 함께 힘이 모이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패턴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힘이 작고 작죠.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급을 압도하려면 최소한 1.5배에서 2배의 힘이 발현이 되죠. 왜냐하면 위에 있는 사람이 더 힘이 약할, 더 어떻게 보면 더 셀 거 아니에요. 내가 몸무게가 똑같이 100kg라 하더라도 위에 100kg와 아래에서 올리는 100kg는 다르죠. 최소한 1.5배는 있어야 그 힘을 넘길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물리법칙이죠. 그렇게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자, 캔들 볼륨 차트를 놨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 둘 하고 나서 이 힘보다 더 세게 여기서 뚫었죠. 뚫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어떻게 보면 딱 넘긴 겁니다. 매물 넘긴 거 나니까 시세 자체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쏠 수 있는 상황으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셔도 돼요. 주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럼 돌파하고 나서 이 근처에서 하게 되면 이 힘은 뭔가 시장에서 오픈되지 않은 이슈로도 올라갈 수 있겠죠. 뭔가 누군가가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대규모 수급이 들어온 거고, 혹은 어떠한 특별한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수급이 들어온 거겠죠. 그러니까 수급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수급을 속이지 않고 들어오는 재료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확신을 갖고 분할 매수가 잡아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단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도를 했던 자리를 뚫었을 때, 그냥 단순히 계속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붙은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박스권에 갇힌 어떤 매물 물량을 걷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걷고 나서 올라갈 때 이런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시각화되어 있고 굉장히 논리적인 흐름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지금 박스권이 나오고 있는데 이 큰 종목들이, 자, 1차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매물이 한번 발생하면 뚫었는데, 이런 자리는 제가 노라고 봤던 게 왜 그러냐면 여기는 저항이 뚜렷하게 여러 번 반복되는 자리가 없어요. 그 자리를 치고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시도를 한번 합니다. 시도를 하면서 부른 거래량을 붙여요. 자, 근데 자, 여기서 거래량을 붙이다가, 자, 이런 자리들 앞에 이제 쭉 연결되면 이런 자리들을 뚫을 수 있는 힘이 붙입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는 뭐가 되는 건지, 앞에 있는 눌렀던 힘들을 뒤집는 자리예요. 뒤집고 나서 그다음에 더 대규모 수급이 붙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 잠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격 내에서 차트가 만들어지죠.
잠시 쉬면서 다시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추가 매수,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추가 매수, 추가 매수를 하고 나서 다시 올라오면서 우상향을 만들어내버리죠. 아하, 주식은 결국은 힘의 싸움이구나. 파워 싸움이에요, 파워 싸움. 그래서 파워를 갖고 위로 확 뒤집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결국은 주가 상승의 견인차 역할의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포인트 볼게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왔다 갔다 거리지만 자, 여기서 이 종목이 뚫을 때는 요 흐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에너지가 여기와 여기. 근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여기가 더 셌어, 여기가. 여기가 더 셌으니까 여기가 지지자리가 되면서 7,000원에서 8,000원에서 지지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자리도 누군가 강력한 힘이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 이 힘이 붙고 한 번 더 붙어준 거예요. 한 번 더 붙어주니까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이 하락이 여기서 한번 다시 이제 반등 요거랑 그런 비슷하죠. 그래서 한번 다시 눌렀죠. 그리고 나서 지금 횡보하면서 다시 에너지가 모이다가 툭 올라갔지만 다시 힘을 붙여서 양봉이 나오면 이걸 넘길 수 있는 양봉이 나오면 그때 다시 또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넘길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로직이죠. 지금 주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로직들에 대한 기준점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 기준점을 잘 잡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밸류체인 이슈도 있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선을 그린 자리마다 저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차적으로 이걸 뚫습니다. 뚫고 나서 여기서 에너지를 모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만에 가는 걸 바라는 것보다는 이제 힘을 갖고 여기서 뚫었잖아요. 저항을 세 군데를 갖고 빵 뚫었습니다. 빵 뚫고 나서 자, 이제 한 4에서 6일 정도 횡보하다가 더 센 힘으로 뚫었어요. 그럼 이 힘보다 이 힘이 더 세니까 당연히 올라가는데 여기서 뭘 만났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여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몸무게는 작은데 쉽게 하면 10kg가 100명 있는 거예요. 그럼 1000kg잖아요. 그러니까 1000kg로 밀어도 이걸 다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넘길 수 있는 힘을 기다리다가 여기서 넘겼죠. 그러니까 여기서 횡보했다가 또 다시 올라가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아하, 주식은 결국은 악성 매물 걷기 싸움이다. 악성 매물이 거쳐지면 주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상향하고 날아가고 포인트를 잡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HRS라는 종목인데 실리콘 고무제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품종 소량을 납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핵심 사항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좀 간혹 있어요. 이건 좀 특이 케이스인데 사실은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대규모 수급이 나왔는데 뚫긴 뚫었어요. 근데 이 힘이 이 힘보다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뚫고 날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건 거래량 없는 종목들이에요. 작은 종목들이. 큰 종목들은 다시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흘러내린다는 건 뭐냐면 쭉쭉쭉쭉 흘러내려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요 신까지 모였잖아요. 모였는데 어떻게 돼? 수십 번 찔러입니다. 이제는. 이 자리를 여기서 한번 딱 하고 나서 오케이 실패.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요런 데는 여러 명이서. 그러니까 10kg가 이분이 여기가 100kg라면 분이 아니죠. 이 캔들이죠. 여기가 100kg라면 여기는 10kg가 한 150명, 15명이죠. 150kg. 15명에서 넘기는 거예요. 넘기면 넘어가고 나서 이제 우상향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서 한번 이렇게 살짝 타격을 주고 그 다음에 주가가 밀린 다음에 끌어올려서 다시 주가가 끌어올라오는 이런 방향들의 연출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림을 같이 그려볼게요. 제가, 자,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될지 한번 봅시다. 하이트론이라는 종목이에요. 하이트론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지금 매수 포인트 여기랑 여기랑 점이 이어지죠? 자, 제가 지금 아직 다 만들었어요. 예, 네, 그렇죠. 이렇게 점이 이어지고 쭉 연결하면서 이게 이제 힘인 거예요. 이 힘인데 사실은 이 힘이 이 힘보다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의 시도가 있겠구나. 그냥 올라가는 종목은 나중에 훅 밀립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 번의 시도가 발생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자, 여러 번의 시도가 같은 자리에서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계속 만들어지고서 다시 올라가니까 어때요?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제는 우상향으로 한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힘에 두 개의 힘을 이게 뚫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한 액션에 대한 흐름들은 뒤에서 만들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 그래서 이러한 기간들이 이제 지루하죠, 사실은. 지루한데 다시 뚫고 다시 힘이 쏘니까 이제는 다 합리적인 가격이 만들어지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